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번에는 호랑이띠 분들의 미리 보는 2021년도 신축년 운세에 대해서 주역 점사를 펼쳐봤는데요. 이제 처음 장면에는 제가 막 던진 주역 점사에 대해서 지금 보여드렸고, 지금 검은색을 위로 두고 볼 예정이고요. 예, 이 괴는 불을 뜻합니다. 떠날 리라고 하는 한자고요. 그리고 이 한자는 손괴 손이라고 하는 한자인데 바람을 뜻합니다. 바람 위에 이렇게 불이 떠오른 모습이고요. 이제 제가 칠판에다가 화면을 좀 옮겨볼게요. 여기서 설명을 해드리고 2021년 운세에 대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칠판으로 화면을 좀 옮겨봤는데요. 지금 신축년 2021년도 오늘 1년 먼저 미리 보는 영상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띠는 호랑이띠에 대한 영상이고요. 네, 쥐띠와 소띠 편을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 영상부터 그냥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인데, 주역은 저희가 태극기에서 건건감리를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시라면 다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옛날부터 성현들께서 쳤던 점사를 보는 학문이기도 하고, 또 이제 삶의 철학으로 활용도 가능한 주역입니다. 점을 치는 학문이기는 합니다만, 그 이상의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학문이고요. 저는 주역을 참 사랑합니다. 자, 처음 제가 주사위를 펼쳤던 부분은 화풍정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었는데요. 이 위에 있는 부분, 여섯 개 작대기 중에서 위에 있는 부분이 바로 불을 뜻하는 소성계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은 바람을 뜻하는 소성계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부분이 변했어요. 변해서 이제 양이 음으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불은 그대로 오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은 물수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것은 상반기를 뜻하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할 것이고, 뒤에 있는 이 변한 괘는 하반기의 운으로 해석을 할 예정이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 우선 화풍정의 뜻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태양이 떠 있고 그 아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불은 위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고, 역시 하반기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물은 아래로 가라앉는 성질이 있고, 바람은 흔듭니다. 이 화풍정에서 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화는 이렇게 제가 한자 그대로 적어놨고요. 정은 한자가 조금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다리가 보시면 여러 개죠. 이게 이제 정자인데, 큰 솥단지 있잖아요. 이게 솥단지예요. 다리가 세 개가 있죠. 다리가 세 개인 솥단지를 의미합니다. 그만큼 솥단지는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있고, 또 안정되어 있는 느낌이 들죠. 무슨 뜻이냐면, 커다란 행운이 다가온다는 뜻인데, 2021년도 상반기에는 나쁜 일은 피해가고 좋은 일이 들어옵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동업자가 들어오고요. 또 동조자. 나와 뜻을 함께 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만큼 힘이 솟고 또 이제 행운이 따르는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또 주변에서 칭찬, 존경, 신뢰를 받는 일이 이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 신축년이 됐을 때 금전운도 증가합니다. 금전운이라고 한다면 사업에 관련된 금전운도 있을 것이지만 별도로 어떤 소액의 증가폭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금전운뿐만이 아닙니다. 연애운도 상승폭입니다. 지금 글자가 조금 잘렸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금전운도 상승이지만 연애운도 상승이라 그랬고요. 특히 결혼을 준비하신다거나 지금 결혼을 할 만한
대상과 연애 중이신 분들은 결혼 계획을 세우셔도 무방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도 들어오고요. 나와 함께하는 동업자, 배우자, 동조자, 같은 말이긴 한데, 혼자 그동안 호랑이띠 특성에 따라서 외롭게 달리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이번 신축년 때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상반기에 모든 계획을 좀 몰아서 진행을 하셔도 되실 것 같고, 옛날 인연과 새로운 인연 사이에 갈등을 하고 계신다면은 새로운 인연이 훨씬 더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옛 인연은 버리십시오. 옛날 회사로 돌아갈까? 아니면 스카웃 제의가 왔던 회사로 이제 내가 지원을 해볼까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새로운 인연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인연 쪽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좋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하반기 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상반기는 화풍정이라고 괴 이름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 이제 하반기는 화수미제라는 괴로 바뀌었습니다. 화수미제 화수는 불 아래에 물. 불은 위로 상승하는 기운이 있고 성질이 있고 물은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제의 미는 이렇게 이 미자고요. 그리고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생겼거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 미제라고 하는 뜻이고요. 미완성이죠. 미완성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불과 물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만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반기는 조금 정체되는 감이 없지 않아요. 특히 이제 현실과는 멀어지고요. 현실과 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직장인이나 사업가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사업가 분들 같은 경우는 구설수, 또 시비, 이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법률 송사가 걸려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법률 송사가 좀 불리하세요. 하반기에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반기에는 모든 것이 다 유리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결혼은 또 이제 연애운 그리고 금전운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집니다. 상반기에 비해서 하강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인내하시고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가 좋고 하반기가 어둡네요. 네, 그래서 호랑이띠 분들은 2021년 신축년의 운세 지금 미리 저 가볍게 한번 살펴봤는데 어떤 시작하신 단계라던가 큰 변화를 염두하고 계신다면 상반기에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띠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ね,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2021년도 신축년 토끼띠에 대해서 주역 점사 신년운세 미리 진행을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한자는 검정색은 구덩이감이라고 하는 글자이고요. 이것은 수로 나타내고 물 숫자. 그리고 여기 있는 글자는 땅곤이라고 해서 땅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주역괴로 그냥 바로 읽을 수도 있는데, 수지부라고 읽고요. 이게 이제 변화를 나타내는 효과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칠판으로 가서 또 설명을 바로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토끼띠 이제 또 풀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칠판으로 화면을 좀 넘겨봤는데요. 지금 진행하는 부분은 미리 보는 2021년도 운이고, 토끼띠, 이 띠분들에 대한 운세입니다. 지금 보시면 수집이라고 하는 괴를 제가 먼저 주사위로 펼쳐봤었는데요. 네, 이것은 바로 물 숫자. 그리고 아래쪽은 땅권이기 때문에 땅지로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비라고 하는 글자, 이 비는 한자로 이렇게 적어요. 이제 비교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현재 이 괘는
곤궁이라고 하는 이 궁에 속해 있는 괴인데, 역시 이 바뀌었을 때도 다섯 번째 효가 변해서 이렇게 곤이지라고 하는 괴로 바뀌었는데, 이 괴도 곤궁에 속해 있는 괴입니다. 육회로 공부하신 분들과 주역을 공부하신 분들이 따로따로 계실 수 있어서 그냥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날짜에 어떤 뭐 낙갑을 붙인다든가 이런 육교식으로 뽑진 않았고요. 저는 지금 주역 괴로 순수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권위지라고 하는 괴로 변했는데, 일단 수집이라는 괴를 저는 상반기로 봤고요. 상반기운으로, 그리고 권위지는 하반기운으로 봤습니다. 상반기가 사실 더 좋아요. 수지비가 상반기 괴로 나왔다는 것은 땅 위에 물이 졸졸졸졸 흘러가는 뜻이 있고요. 큰 일, 큰 계획, 이런 것들을 성취하는,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뜻이 나옵니다. 그리고 혼자서 동분서주 하셨다는 분들, 이번 상반기, 2021년도 상반기에는 드디어 나와 뜻이 맞는 사람과 만나서 협력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서로 도울 거예요. 서로 상생하는 거죠. 서로 상생을 할 것이고, 생을 할 것이고, 그리고 원하는 대로 말 그대로 성취를 하게 되는 것이 상반기의 운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토끼띠 분들은 상반기에 뭔가 뭐 해외의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신다거나, 뭐 이직이라던가, 아니면 본인의 어떤 수호문 이런 것들 한번 승부를 걸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하반기 운은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이지라고 제가 적었어요. 이 권은 땅 권자, 권자. 예, 그리고 이제 지는 땅 지자이고요. 예, 위라는 글자는 이제 위알 위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두 번. 위가 모두 다 땅이죠. 땅 위에도 땅이 포개어진 부분인데, 땅과 땅이 만난 형상은 무엇이냐면 저희들 대마 그 알고 계신 마더, 어머니를 뜻합니다. 대지의 여신, 또 만물을 길러내는 어머니죠. 길러낸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순리를 따르는 의미가 더 크고요. 그리고 막 펑펑 쓰기보다는 아끼고 쌓아내고 길러내는 뜻이 좀 큽니다. 또 고통이라던가 본인이 희생해야 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감내하는 뜻이 또 숨어 있고요. 상반기에는 추진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비교하는 걸 경쟁을 하는 운이었다면 하반기는 경쟁을 하진 않습니다. 다만 뒤에서 훗날을 위한 실력을 기르는 하반기의 운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실력을 쌓고 또 그동안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하시고, 유학을 가신다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가고 싶었던 회사를 도전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습니다. 상반기는 달리시고 승부를 거시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다음 2022년도를 위해서 잠시 은닉하고 나 자신을 숨기고 실력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는 그런 운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토끼띠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럼 또 저는 다음 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용띠분들의 2021년도 신축년 미리 보는 운세를 주역으로 점을 쳐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검정색 주사위가 위로 오는 주사위고, 천둥번개를 뜻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것은 손개손이라고 해서 바람을 뜻하는데요. 이 부분은 두 번째 효로 나왔습니다. 이제 칠판으로 화면을 옮겨서 설명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칠판으로 화면을 좀 옮겼는데요. 지금 제가 주사위를 먼저 던졌던 부분, 2021년도를 미리 보는 운세입니다. 신축년 현재 보는 띠는 용띠 운세고요. 용띠분들은 참 다재다능하신 분들이세요. 지금 처음에 나온 것이 어떤 게냐면,
천둥번개를 뜻하는 이 진궁에 속한 괴, 내풍왕입니다. 내풍왕이 내는 이 뢰라고 읽고 번개를 뜻하고요. 한글로 제가 적어드릴게요. 그리고 이 풍은 바람을 뜻합니다. 바람을 뜻하고, 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쓰고요. 변하지 않는 것. 한결같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항자예요. 이게 상반기운입니다. 이 내풍한 괴가 방금 제가 던져서 보여드렸던 그 주사위 현재의 상황이고 두 번째 효가 변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운으로 바뀐 부분 설명을 드릴 텐데 상반기는 이직이라던가 이사라던가 어떤 큰 변화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하시면 안 돼요. 시기상조입니다. 안정을 꾀하셔야 하는 상반기가 되고요. 그러니까 큰 변화는 가급적이면 일으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축년 전반적으로 용띠분들은 변화는 자중하시는 것이 좋고요. 상반기에는 건강은 좋습니다. 건강은 상반기에는 괜찮은데 하반기는 아니에요. 하반기는 전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상반기는 안정, 현 위치에서 그대로 계시는 것이 금전운도 좋고 결혼운도 좋아요. 금전은, 결혼은, 이런 부분들이 다 상반기에 언급되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하반기운은 내산속가라고 하는 괴로 변하는데, 천둥번개는 그대로 바뀌지 않았고, 아래쪽에 있는 괴가, 이, 멈추는 부분. 즉, 어긋날 간이 산으로 변했기 때문에, 위에가 번개, 아래쪽이 이제 막히는 산으로 바뀌었습니다. 내산 속가의 속가는 작을 소자에다가 조금 과하다라고 하는 속가라고 하는 한자 말인데 이 괴의 뜻은 산 위에 지금 번개가 치는 부분입니다. 자중하라는 뜻입니다. 바짝 엎드려야 한다는 뜻이고요. 현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하반기 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고비가 올수 있어요. 현실이 어렵고, 그래서 사업이라든가 일자리 부분도 변화뿐만 아니라 확장 자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어떤 팀을 내가 그냥 그 위치에 그대로 있어도 되는데, 굳이 앞에 나가서 앞장서고, 총대를 매야 하는 운 자체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겸손하셔야 하고요. 예, 앞에 서지 마시고요. 그리고,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자중하셔야 됩니다. 네, 주역은 저희가 좋은 것은 좋게, 나쁜 것은 나쁘게, 나쁜 것은 그대로 돌려 말하지 않고 조심하자라는 의미에서 운으로 한번 풀어본 부분인데, 전체적으로는 우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신축년 자체는.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더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혹시 개인적으로 어떤 욕심이 있으시다면, 신축년 때는 조금 보류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건강운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상반기에는 나쁘지 않다고 그랬는데, 하반기에는 지나친 감이 없지 않기 때문에 건강운이 조금 하락합니다. 금전운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신축년 때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운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띠 운세로 넘어가겠습니다.